주님, 몸의 지체로서 온전히 살지 못했습니다. 고백과 참회의 기도로 함께하는 사순절 40일 묵상 제29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저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체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했습니다. 혼자만 잘하면 된다 생각했고 제가 잘되면 그만이라 생각했습니다.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룬 다른 지체들을 무시하였고 아프고 힘든 지체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주일마다 말씀을 받고 거룩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알고 이해하고자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제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전히 아픈 곳임에도 정작 괴롭고 힘든 그 한 사람으로 주님 아파하신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지체의 고통과 아픔을 안타깝게 여기지 않았고 부요하고 힘있는 이들만 바라보며 그 마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라고 하셨건만 가난한 지체, 연약한 지체, 몸이 불편한 지체, 소외된 지체들에게 온전히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수없이 갈라지고 분열된 한국 교회의 모습 역시 지체가 상해버린 그리스도의 아픔이요 통증입니다. 먼저 저 자신이 그 몸의 지체됨을 회복해 하시고 갈등과 분파와 분쟁으로 얼룩진 한국 교회가 다시 하나의 교회로 거듭나게 하소서. 그리스도보다 더 앞세워버린 사람 이름, 교회 이름들 다 뒤로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영광 받으시며 진리와 사랑의 기치를 높이 드소서. 우리도 교회도 모두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웃을 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시편 51편 7절 말씀. 저는 신학교에서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배웠습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건물이나 조직이나 체계와 전통같이 밖으로 드러난 가시적 형태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힘을 받고 은혜를 흘려보내며 부흥의 불꽃을 얻습니다. 사람으로 비한다면 밖으로 드러난 모습은 외모에 불과하고 그와는 비할 수 없는 깊이와 넓이, 인성과 품격이 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교회를 드러나 보인 모습으로 평가하거나 드러난 것들로 성패를 가늠하는 것은 결코 주님의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사순절 묵상도 그렇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 교우들께서 이 과정을 통하여 한 개인으로 얼마나 편협한 시선과 마음 가지고 살아왔는지, 이런 기회가 아니었다면 결코 돌아보지 않았을 지난 세월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해주셨습니다. 더하여 보이지 않고 다 확인할 수는 없겠으나 지금 교회가 하나가 되어가고 교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감을 느낀다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묵상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만이 아닙니다.
아직 참여하지 않는 교우들도 모처럼 활기찬 교회 분위기와 경건에 함께 활력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수년 전 청년 시절부터 교회를 나오셨던 한 분 집사님께서 돌연 다른 교회로 적을 옮겨가셨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그 집사님을 만나고 전화로 설득하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마음을 돌이킬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초등교회에서 수십 년 생활하면서 적지 않은 상처와 시련도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찌 다 말로 알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어느 교회가 온전하고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과의 마지막 대화에서 저는 보내드릴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려주신 이야기가 이랬습니다. 어릴 적부터 친했던 친구가 너무나 간절히 초청을 해서 그 교회를 가보게 되었다. 그런데 유난히 신자 한 분이 눈에 띄었다. 그분은 온갖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섬기고 계셨다. 교인들 식사가 끝나면 언제 나타났는지 걸레를 들고 이것저것을 닦으시는데 의무나 책임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분은 매주일 똑같이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옷차림이나 봉사하시는 모습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불리는 대학의 중견 교수님이더란 것이다. 그런 분이 자신의 세상 지위 하나도 드러내지 않고 걸레 들고 봉사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진짜다 싶었답니다.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여기선 제가 떠난다고 누가 눈 하나 깜짝할까 싶은데요. 연조든 경험이든 직분이든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태도와 행실에 있어서는 말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낮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영은 누구보다 깊어져야 합니다. 그들이 존경받고 높임을 받는 이유가 보통의 교우들은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일반 교우들은 이름도 모르고 형편과 처지도 잘 모르는 조용한 교인들, 초신자들, 새로 나온 교인들, 청년들, 어린이들까지 자기 눈에 담고 살피고 돌봐주기 때문에 그래서 높임받고 존경받아야 합니다. 그곳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속에 없는 인사와 사랑 없는 축복은 어린아이들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성령의 역사다입니다. 형식으로 대하니 형식으로 답하는 것이고 진심으로 대하니 진심으로 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처럼 우리가 교회로 모인 것, 주님께서 교회로 모아주신 것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로 이 험한 세상을 살며 기쁨과 은혜를 맛보라고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기준부터 바꿔야 합니다. 나의 기준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다른 교회 또는 바깥 사람들로부터 들은 교회는 이렇다더라 하는 기준도 버리셔야 합니다. 사람이 다 다르듯이 유기체로서의 교회도 다 다릅니다. 오직 주님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사람으로 찾는다면 가장 주님 닮은 사람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오죽하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입으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그렇게 저마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지체는 많다. 그러나 몸은 하나이다. 이번 사순절 참회와 고백의 시간을 통하여 진정으로 우리 모두 사랑을 회복합시다. 겸손을 회복합시다. 낮아짐을 회복하고 진정한 섬김을 회복합시다.
경건을 회복하고 거룩을 회복합시다. 더 센 자, 더 높은 자 쳐다보며 또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주인 행세하려 하지 말고 처음 마음을 회복합시다. 참으로 교회답지 않고 교인답지 않은 것 다 버립시다. 푸른 채소가 상하면 훨씬 더 냄새가 지독한 것입니다. 사순절 29번째 아침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일어나시고 생명의 밝은 빛을 바라십시오. 감사합니다.